올라 펄스의 아토입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모든 플레이어의 평등한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스템이 주는 환경은 평등화돼 평등의 밸런스를 바꾸는 것이 각 플레이어의 실력과 판단력 그리고 적절한 운으로 게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기술은 인간이 지닌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PC 주변 기기 쪽은 이러한 유저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적용시켜왔죠. FPS 방식의 게임 에서 사운드 플레이, 일명 사플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한적 정보를 사운드라는 추가적인 정보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은 FPS 게임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크리에이티브의 사운드 블라스터 시리즈의 스카우트 기능을 시작으로 다양한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들을 개발하고 선보여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술을 통칭해서 사운드 트래킹 기술이라고 이야기해보고 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운드 트래킹 기술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FPS 게임을 다룰 때 빠질 수 없는 게임이죠.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사운드 플레이가 게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최근에 이 게임이 그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운드 플레이가 중요한 게임에서 발전된 기술은 들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각적으로 소리의 위치를 알려주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MSI의 나이믹2와 ASUS의 ROG 라인에 들어가 있는 소닉 레이더 3입니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저 그런 기술로 고인이 되어버릴 법했던 이 기술들이 최근 배틀그라운드로 인하여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양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게이밍 특화 기술이 적용된 두 프로그램은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상의 레이더처럼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사운드의 위치를 알려주는 화살표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소리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화살표의 길이나 색깔 등이 달라집니다. 이걸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소개한 내용만으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기술이 인간의 감각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특정 상황에서 소리의 위치를 잡는 것에 일정한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소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게임의 특성상 시각적으로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오면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도구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듯이 누군가에게는 밸런스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등과 불평등, 게임 속 세상에서도 평등은 결국 이상향인 걸까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토의 다양한 영상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제 개인 채널도 찾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펄스의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